0037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사명화학입니다. 사명화학, 은,는 동사는 필름형 방막 콘덴서, 전류안정화 장치, 축전기, 소재인 캐파시타 필름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임 주력 제품인 캐파시타 필름이 국내 시장의 약 80%가량을 점유하고 있고, 보프와 PBC는 국내 시장에서 3위권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이 외에도 레프, 케이레프, 합성지 등을 생산하고 있음. 동사는 사명중공업과 대련사명화학, 유,을 계열 회사로 두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59년 4월에 설립되었으며, 식품 포장 등에 사용되는 필름 포장재와 전기 / 전자기기용 콘덴서 필름의 생산 및 판매를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력 제품은 식품 포장용 연신 필름, 설레, 스트레치 필름 등과 콘덴서용 커패시터 필름, 종이 우유팩 등이 있으며, 주력 필름 판매를 통해 전체 70% 이상의 매출이 발생함. 대시 청주와 구미의 생산 공장을 두고 있으며, 플랜트 및 선박 엔진 라이닝 가공업체인 사명중공업과 베트남의 합성수지 제품 제조업체 세이마이옹 케미켈 비에트남 보유. 재무 대시 식품 포장용 다층 CPP와 포랩의 판매 부진에도 PPC와 보프 판매가 증가하였으며, 중공업 부문과 베트남 법인의 매출 증가, 주요 제품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외형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도 원가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며, 법인세 비용 증가 등으로 순이익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하였음. 대시 식품 포장용 필름 수요 지속이 기대되며, 전기차 / 수소차용 초박막 커패시터 필름 판매 증가, PVC 재질 사용 금지에 따른 친환경 포랩의 수요 증가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2월 1일 기준 장마감 사명화학의 시가총액은 91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사명화학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832입니다. 사명화학의 상장 주식수는 3,400만 주입니다. 사명화학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사명화학의 퍼은 18.8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0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9.3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0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43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0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4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73배, 156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쌓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9억 원, 13억 원, 2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9억 원, 12억 원, 36억 원입니다. 사명화학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32번지 81%이고 유보율은 184.99%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9.84이며 전일 대비해서 7.31 더하기 0.3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40.60이며 전일 대비해서 11.06 더하기 1.5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명화학의 2022년 12월 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7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625원보다 7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64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명화학의 종가는 2,700원이며 주가가 사명화학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명화학의 종가는 2,700원이며 주가가 사명화학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지지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의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4%입니다. 금일 사명화학은 는 거래량 269만 4,672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557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48만 7,455주, NH투자증권에서 25만 5,78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8만 2,120주, 한국증권에서 14만 3,56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2만 5,40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66만 3,218주,
한국증권에서 16만 589주, NH투자증권에서 15만 801분도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2만 7059주, 신한금융투자에서 8만 8,16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만 100여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605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사명화학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